사이커스 버스킹 보시고 싶으신 분! 370명을 모아야 됩니다. 한 분당 그게 0.5초의 시간으로 환산이 되어서 저희가 많이 오셔야지 데뷔곡 초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뛸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완전 야생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 무조건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 이러다가 도깨비 일주일 못한다고. 전략 지출. 진짜 한 분이라도 어떻게든 더 모아야겠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1절은 넘길 수 있을까? 드디어 버스킹 대행입니다. 저희가 버스킹을 할 현장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디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야 저거 무대야? 진짜로? 저거 아니지? 어, 좀 크잖아. 이게 무대야? 야, 좀 큰데? 너무 커. 어떡해? 야, 생각보다 좀 큰데? 등장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라서 좀 행복감과 걱정들이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너무 커. 아, 생각보다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한가운데 이게 크게 갈 줄 몰랐어요. 근데 크라우드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관객을 모아드리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이 모으는 건데 관객 한 명당 타이틀 곡을 0.5초를 할 수 있어요. 0.5초를 할 수 있어요. 한 명당 0.5초요? 0.5초? 너무 주어진 초스가 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명당 0.5초요? 야, 그러면 완곡하려면 0.5초면 그 두 번 찾아야 1초가 되잖아요. 와, 370명 쉽지 않겠다. 홍보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드립니다. 네? 한 시간만에 그 한 시간이요? 뭐야? 진짜 전단지야. 그리고 저는 사실 안양을 자주 와봤거든요. 저는 어디가 핫한 곳 사람이 많은지 잘 압니다. 그럼 난 민지 형이랑 다닐래. 저희 오늘 화이팅해서 타이틀곡 도깨비질 한번 끝까지 다 보여줄 수 있게 370명 넘겨봅시다. 아, 사이클스! 저희 거룡보 스타트하겠습니다. 오케이. 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한 시간밖에 없어, 한 시간. 시작!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렛츠고, 렛츠고. 5시에 시간 되시는 분! 370명을 모아야 됩니다. 사이코스 버스킹 보시고 싶으신 분! 큰 목소리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다음 무조건 큰 목소리로 빌기입니다. 5시에 합니다! 예. 자, 아, 좀 어렵네. 몸둘바를 모르겠어, 아직. 혹시 잠깐만 시간 되시나요? 저희 사이코스라고 하는 네. 아직 데뷔를 안 한 그룹이거든요. 네. 혹시 5시에 시간 되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야, 이건 솔직히 정훈이랑 유진이가 가자.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해? 아, 정훈아, 빨리. 자, 혹시 5시에 시간 되시나요? 어떻게? 다들 시간이 없으시지. 버스 타고 가셔야 돼요. 가실 분 있나 봐. 아, 버스 정류장 약간 야, 이미 가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사이커스입니다. 아, 챔피언이 안녕하세요. 야. 네? 야, 어렵다 네? 이거. 네? 어때요, 유진 씨? 아, 지금 저 아이잖아요. 야, 몸둘바를 모르겠죠? 네, 저 지금 너무... 정신없죠? 네.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승인, 승인 시켜봐. 진짜 들어가.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혹시 여기 손님분들 중에 혹시 5시에 시간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시간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포장마차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굉장히 살짝... 진짜 정적이 있었더라고요, 진짜 뭐. 혹시 네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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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 야외 무대 앞에요.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두고 가도 될까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희 사이커스라고 합니다. 네. 사이커스. 사이커스입니다. 사이커스. 네. 혹시 밖에 붙여놔도 돼요? 제가 많이 선전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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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학원인가? 근데 학원이 진짜 많다.
안양에서도 평촌이 안양의 대치동이라고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불렸던 곳이고 저희 또래 시민분들을 많이 거기서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일단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 네, 저쪽으로 좀 많은 데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 어디가 많을까? 어 김밥집? 안녕하세요 사이커스라고 이따 공연하거든요 오후 5시 거기다 놓고 가시면 애들 보고 올 수 있게 놔드리기는 아 진짜요? 어 네 이렇게 두 장 지금 브레이크타임에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오셔도 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티켓 받으실래요? 아 진짜요? 저희가 어? 5시에 공연을 하는데 네.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장소가 여기거든요 아 5시요 아, 네 맞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 5시에 공연하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5시에 학원에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학원 간시간이라서 네 4, 5시? 아 대면 많아요 5시가 하필이면 또 학원 시간이랑 많이 겹치나 봐요 좀더 많은 것으로 시간이 없어서 어 여기 더 없는데? 여기 사람이 더 없어 야 어떡해 그 민재 형이 말하는 걸로 사람이 북적북적하다 홍대만큼 정말 많다 아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좀 잘못됐다 전략을 잘못 짰나?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여기 사람이 더 없어 야 어떡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거 진짜 괜찮아 안 돼 안 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발 5시에 시간 되세요? 5시에 시간 되시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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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연 좋아 하세요 공연 아 여긴 좀 멀죠 아 여긴 멀죠 아 알겠습니다 언제 나오세요? 지금 곧 이제 데뷔하는데 5시에 시간 되시면은 딸이랑 같이 가도 돼요? 네 앨범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거의 곧 나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커스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진식이 형! 진식이 형! 어, 뭐야? 다 일로 이러다가 도깨비지 일주일 못 한다고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아, 여태까지 아, 사람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진짜 어. 자, 이거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 네,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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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에 버스킹을 하는데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많이 오셔야지 데뷔곡을 초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5시에 여기서 공연하거든요 네, 5시에 저희가 데뷔곡으로 버스킹하고 있는데 이게 0.5초예요 네. 가수예요? 네, 이제 곧 데뷔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시에 시간 내시나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저희 형도 군인입니다 아니, 모레 저녁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이동 시간이 걸려도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아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Let's go 빨리 24분 4분 아 민재 형 버리면 안 돼 민재 형 민재 형 빨리 와 약간 여러분 아 그래도 아 근데 공원이 되게 크다 아 너무 힘든데 아 이 정도로 오오오오 사람 왔다 좀 있어 됐다 안녕하세요 잠깐 공연 홍보하러 왔는데요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을 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잠깐 공연할 건데 잠깐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2, 1 미니 버스킹을 딱 보여드린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주변으로 몰리면 그때를 이용해서 저희가 티켓을 나눠드리는 그런 전략을
시간 되세요? 5시에? 감사합니다. 네 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곧 데뷔하는 사이커스인데요. 이따 오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의 소수가 늘어나요. 5시. 두 명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5시 5분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좀 뛸게요. 뛸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어, 저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나요? 아, 진짜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진짜 한 분이라도 어떻게든 더 모아야겠다. 이거 한 분 오실 때마다 저희가 무대를 0.5초씩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력 질주. 티켓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저희가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가볼까? 오케이, 좋아요. 저도 마지막 한번 가보자. 최선을 다해야지. 어, 나도 마지막. 그래야 우리 도깨비지 딱 한 번만 가보자. 오후 5시에 꼭 이거 가지고 보러 와주셔야 돼요. 네, 네. 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저희 풀 버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50명? 진짜 많이 와주셔도 100분? 어, 이거 다 못 모아서 우리 1절도 못 할 수도 있겠는데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둘, 셋!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주신 거예요. 어, 이거 됐겠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크라우드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켓이 한 장당 0.5초의 시간으로 환산되어서 티켓이 몇 장 모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초수가 달라집니다. 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70장이 모여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드린 티켓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 걱정들이 조금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숫자 띄워주세요! 제발 많이 오셨기를. 아, 뭐야, 여기 나와? 제발. 제발. 오! 오~ 제발. 아~ 과연. 제발! 370쇼! 370! 370 넘어. 6, 370! 6, 370 6, 넘어. 6, 6, 6, 6. 2826 응? 2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못하면 완곡을 못할 수도 있겠다. 4나 5가 나와야 되는데 제발 4여라. 설마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아! 와, 326명. 어? 야, 2분 43초. 2분 43초. 네, 아, 네. 아쉽게도 저희가 채우지 못했지만, 그냥 실패했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학원가에 부진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370초는 아쉽게도 저희가 채우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도깨비지? 네, 가보자. Let's go. 화이팅. 소리 많이 질러주셔야 돼요. 가자.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임 누구 밖에 사이에 빗길지도 몰라 왜래 이게 우리 노여 Welcome to my place yeah. Let's go! You gotta play all the things that's rising step with me give me shimmy shimmy 다같이 dance 여기서 빼는 건 강의가 dance 라라라라 멜로디 I'm sad the OK comedy 불이 붙어 뜨거운
tricky ass. We like it like who? Yeah. We like it like who? You like it like who? We play like this. Yo, like it like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멍멍이 두드리면 무엇이 될지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want Come on, tell me what you need, tell me what you need 눈을 열고 시작돼 때 끊기는구나. 딱 끊긴 부분이 도깨비 집의 좀 정체성, 그 중독성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정훈이 당황하고 있고 유진이 당황하고 있고 해서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 너무 아쉬운데 했는데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준민 형이 그 뒤 노래를 그냥 부르더라고요. 이어서 무반주로라도 끝까지 하자. 저희도 그냥 몸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샤티 샤티 야야야 샤티 야야야 샤짭 Yo! My show's almost over, right? It's our time now! Woo! Here we go! Don't forget! 정말 그런 게 아쉽다. 여기까지였네요. 그러니까 아쉽다. 그래도 끝까지 했던 저희의 무대를 멋있게 끝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분 43초도 굉장히 소중했고 함성 소리를 듣고 응원을 들으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무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이코스는 자신감 있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룹 같고 패기가 넘친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커스는 더 멋있는 무대와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더케이! 원더케이!